초대석 진행의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양호 회장님과 이종원 수석 부회장님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19기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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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9기 회장을 맡게 된 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부회장 이종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회장님께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으로 유임이 되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민주평통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동기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제가 18기 회장을 하고 이제 19기까지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8기도 원래 2년인데 먼저 회장을 하시던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셨기 때문에 제가 1년 5개월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충분히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그동안 했던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민주평통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뉴욕에서 할 만한 그 특징 있는 일들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한 2년 정도 더 고생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종원 수석 부회장님께도 소감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양호 회장님과 지난 18기에도 같이 일을 했는데 또 그 마음이 중책을 작년에도 맡아왔고 또 그런 그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서 19기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우리 뉴욕 지회에서 많이 이렇게 그 정책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뉴욕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께 그 정책을 또 전달하고 평화통일 교육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그 정책들을 같이 하는데 이 평화통일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반도 내에 더 이상 전쟁 같은 그런 어떤 6.25의 어떤 참상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남북 교류를 통해서 경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희 평화통일위원회는 지금 미국 내에 많은 그 정치인들을 또 이렇게 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알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가 뜻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알려서 그런 통일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임무를 우리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출범되는 19기에서 그 지원자의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여성의 비율도 그 늘었다는 게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 한국에서도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양성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에 못지않게 그에 대한 지위나 여러 가지가 보장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뉴욕만이 아니라 전체 평통에 있어서 여성은 40% 이상을 차지해야만 된다라는 게 본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만 45세 미만의
차세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최소한 30%를 차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본국의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통에 있어서의 구성이나 뉴욕협의회의 구성도 정확히 그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9기째인데 참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뉴욕에서도 그 한인 단체장들이나 혹은 동포사회의 여론 주도층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런 변화, 거의 변혁에 가까운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19기에서는 여성 차세대의 진출을 저희가 그 더욱 장려해야만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제가 처음 했었던 18기만 해도 60대 중반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50대 초반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평통이 이제 30년 만에 다시 뉴욕 한인사회에 탄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18기에 계셨던 분들께서 19기에 또 새롭게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지난 18기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18기 때를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아 이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 점은 조금 아쉬워하시는 점들 어떤 점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약 25개 정도의 행사를 통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평화통일 그 퀴즈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 퀴즈에 해서 그 젊은 애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300문항에 대한 공부를 해서 본국에까지 진출을 해서 많은 그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평화통일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거를 공부를 하게 했다는 그런 점, 그리고 본국에서도 그런 점을 이제 더욱더 이렇게 많이 더 키워가지고 그런 네. 것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어떤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들이 작년에 한 약 일주일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지만 북한에는 사실 많이 자유화가 됐다고나 할까 시장 경제도 그렇고 정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물론 어떤 공산주의 체제에서 아직은 그런 그 위치이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올해 또 19기에는 중점적인 걸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반인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서 평화통일자문회가 과연 무슨 행동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참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19기 그 민주평통 그 뉴욕협의회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그 18기 제가 맡았었던 1년 5개월 동안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평통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강조했었던 건 먼저 배우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금 현 상황, 그 다음에 남쪽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정책의 내용, 현 남북관계, 그 다음에 현 미북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분명히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왔고 위원들 연수, 또 통일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19기에 있어서도 계속되지고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18기에도 문정인 대통령 외교담당 특보를 뉴욕에 두 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상대로 현 정부의 그 통일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네.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지금 이번에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되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모시고 저희가 대중강연을 했었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 분 모시고 저희가 일반 동포 대중들과 그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질문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19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그 수석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골든벨 통일 퀴즈 대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루 하는 그 단순한 퀴즈 대회였었는데 19기에는 그 골든벨을 중심으로 하는 그 2세 교육을 위한 특별 분과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1년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골든벨 자체가 이 그중에 그 학교 대항 한글 학교들이나 혹은 한국어 반이 있는 고등학교들 간에 일종의 그 토너먼트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이것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도 항공비나 체류비들을 부담을 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그 KBS에서 하는 통일 골든벨에 학생들을 직접 출전시켰었습니다. 근데 이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럼 출전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19기에서는 조금 더 늘려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양호 회장님과 이종원 수석 부회장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저희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한반도의 그 평화통일 정책을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통은 그 평통 독자적인 사업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동포사회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그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한 9개 단체와 연합으로 그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셨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는 저희 평통뿐만이 아니라 또 뜻 있는 시민단체들이 함께해서 맨하탄에서 남과 북 두 개의 대표부를 인간 띠익기로 연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행사들은 그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이런 데만이 그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해 이런 걸 바라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야지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더 확대해보고 여기에 있어서 더 많은 동포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K시조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제19기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님과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행보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TK시조대석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